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. 그 어차피 나는 이 트라우마를 얻었거든요.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거든요. 지구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. 인터넷에 나온 무작위적인 정보도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. 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크로스 체킹이 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취재진의 의무예요. 누가 아무도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의무거든요.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. 혼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 근데 이제 김영미 PD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하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실 이 취재진과 우리 기자님들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진짜 저희가 또 때로는 위험을 미리 알아서 네. 피할 수도 있고 네.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. 우리 저 피님 진짜 고맙습니다. 그 전쟁 지역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거든요. 공감대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. 그래서 이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한 거죠. 근데 제가 옛날에 남수단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남수단이 GPS를 들고 다녀도 길이 없어요. 그냥 흙바닥이에요. 거기 가다 어느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제가 길을 물어봤는데 거기 수단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 앞으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. 그렇게 가보려고요. 길이든 길이 아니든. 이렇게 다시 떠나가는 날 이제 언제쯤